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한숨 소리가 나오지. 휴, 아, 이제 지킬 수 없다. 그럴 때, 휴,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제 살았구나. 예, 네, 그거예요. 네. 이제 살았구나. 어, 그거야.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이렇게 항상 불안했는데, 아, 지킬 수 없는 거였구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이유는 뭘까? 율법을 안 주면은, 율법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로마서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한 얘기를 살짝 복습을 하고 지나가 봅시다. 살짝 복습합니다.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율법이 무엇을 한다? 모든 입을 막고 할 말 없이 맴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할 말 없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놓으면 또 몰라. 할 말 없이 만든다는 것은, 아하,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왜 아무것도 없구나. 왜? 못 지키니까. 나는 지금 구원 받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 응.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천국을 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지키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할 말 없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 곧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너 율법 못 지키지, 너는 죽었어. 아, 내가 그거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인간이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뭐예요? 구원받을
물질은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럼 왜 율법을 줬을까? 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율법으로는 죄를 뭐예요? 깨닫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고, 율법이 들어오니까 지킬 수 없네. 죄가 왕창 되어졌어.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이것이 바로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을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율법을 못 지킬 만큼 망가져서 변질됐다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 이외에 그 은혜의 길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이 항상 얘기해온 것.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율법에 뭐가 나타나? 약속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제가 이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표현만 조금 다르게 그래서 같은 이거 왜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냐?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지금 저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복을 아무리 하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다음날 물어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이게 머리에 딱 박혀야 돼. 자, 죄는 벌써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러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율법과 상관없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으나. 그런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적으로 변질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인간들이 죄가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죄인이 됐는데.
변질돼. 그 저인이 돼버린, 조건적으로 변질돼버린 증거가 뭐예요? 죽는 거야. 모든 인간은. 그게 완전히 죽는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사망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그게 죽으라고 창조하지를, 뭐요,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은 조건적으로 변질돼가지고,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고, 내 말대로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화내고, 미워하고, 하니까 유전자가, 뭐요, 자꾸 꺼지니까, 그래서 조건적으로 변질된 결과로 인간은 죽게 돼 있었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다 자기를 뭘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 변질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내가 죄인으로 변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탐내지 말라, 라고 율법은 했는데, 내가 탐내고 있으면서도, 다 탐내니까, 그렇죠. 다 탐내니까, 저는 옛날에, 그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 붙었다고, 부산에서 그 시골에서 그 당시에 그해 부산에서 연세대학 의과대학에 붙은 인간은 다섯 인간밖에 없었다고. 얼마나 위대해. 다섯 명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와, 좋겠다. 상군이는,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그리지 않고 세브란스라고 그래서, 세브란스를 붙었냐, 네가? 와,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목에 자꾸 힘이 들어가.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것을 나는 즐겼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는 세브란스 가는구나. 아, 좋겠다. 우리 아들도 세브란스를 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탐내잖아. 부러워하잖아. 그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죄야. 왜? 부러워하고 있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사망을 즐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비정상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깨닫게 돼야 돼. 그래야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 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뭐,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믿는다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지.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는 관심이 없어. 부러워해. 부러워. 나 소정이야. 부러워해. 그래서 안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나 이것이 죄다, 이 말이야. 그 진실을 깨달으라, 이거야. 이거를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 해. 뭐,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기쁘죠? 뭐, 감사. 이 정도로 그냥 이빨림만 하고 마는 거지. 내가 정말, 와, 저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천국 가면 안 되는 본성이라니까, 천국에서, 천국 가가지고 세브란스 붙었나. 와, 좋겠다. 이래 싸우면, 그리고 나는 뭐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고 싶더라고. 네, 거기 가면, 너 이번에 대학 입시 봤지? 어느 학교 붙었냐? 를 물어봐야 이게 기분이 나는 거고. 그런데 재수 없이 어떤 곳에 가면 아무도 안 물어봤어. 스트레스 받았어? 안 받았어? 받는 거야. 응? 이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삐뚤어졌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사그라지고 죽고 마는 거야. 그런데 정상적인 곳은 저 천국은 그런 죽는 거 없어. 왜 없어? 이렇게 비정상적 있지 않아. 그거를 이제 알면, 여러분, 저는, 야,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가 진짜로 달라진 게 있냐? 진짜로 달라진 거는 없어. 왜? 여전히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박수 치는 순간이 안 치는 순간보다 더 좋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해?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 그래야 되겠네. 이거 가지고 또 천국 가서 뭐 저는 세브란스 출신이야 이랬었고 제가 젊을 때 아침마당을 몇 번 나간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이제 그게 이 얘기예요.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를 뭐요? 몰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옛날에도 이걸 다 읽었어요. 읽었지만 이렇게 깊이 깨닫고 지나가지를 않고 저건 뭐 별로 뭐 꼭 해야 될 말인가 뭐. 왜 저런 말을 바울이 썼지?
기록을 했지. 이런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깊이 깨닫고 보면, 그렇지.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 다음에 율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이 봐. 내 아들 예수를 봐.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는 지금부터 네가 정말 저거를 믿고 너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희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나는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어.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가면 또 나옵니다. 또 똑같은 말 나오고 또 똑같은 말 나오고 이거를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깨닫고 보면 다 같은 말 처음 시작부터 쭉 해서 반복적으로. 자, 또 나머진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로마서는 이론적인 설명이었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걸 복음서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거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실제로 대화를 해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기록한 그게 이제 진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누군가가 해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누구든지 교회 다닌다면 다 아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주 못된 놈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요? 이상한 아버지야. 아들놈도 이상하고 아버지도 이상해. 왜 이상해요?
아들도 율법을 안 지키고 아버지도 율법을 안 지킨다는 면이에요. 네.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지금 상속을 달라는 거거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돌 맞아 죽을 놈이야. 율법대로 하면. 근데 이 아들은 뭐 그거 다 무시하고 저 주실 거 있잖아요. 제 몫을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는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할 때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유서를 써놨다가 탁 이제 아버지가 숨지고 나면 그때 아버지의 생전의 뜻을 이제 가족회에서 밝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줬대요. 그러면 아들은 왜 달라고 그랬을까? 지금 이 한 줄도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들은 왜 달라고 그랬을까?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하고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같아? 달라고 해도 주실 분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달라고 한 거야. 그동안 살아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죠? 그러면 달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예상대로, 생각대로, 또 이 아버지는 뭐요? 율법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어떻게, 재산 줬다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아버지도 이렇게 안 해요. 어떤 아들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요. 내 아들이 이런 놈이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돼 있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율법대로. 아버지는 어떻게? 줬단 말이에요. 그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그냥 이거는 설명을 잘 안 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근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직접, 누구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는 이거 못하지. 그런데 내가 온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녁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잘못 오해하면, 어, 너희들은 예수 믿지 이제? 어?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안 했다가는 잘려. 그렇고, 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거 볼 때 못 본 척하고 지나면 갔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장은 너희들이 천국을 가려면 지금부터, 어, 네 고집을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남편이 뭐 잘 못해줘도 성내면 안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도, 그런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 성 안 내는 척 하고 지나가 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했으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나는 자꾸 성내는데, 맨날 삐지는데, 맨날 토라지는데, 그 순간부터 뭐예요? 말 안 해.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놈이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이야.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겠어? 호적 파버리지.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거는 율법 시대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한, 율법이 완성된 차원이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렇죠. 최고의 율법. 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완전히 불법적인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악하지만 나는 너가 아들의 자격으로 네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어떻게 네 몫을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상구였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끝. 나가 이 새끼야. 꼴도 보기 싫어. 앞으로 다시는 나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아니지.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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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기뻐. 그렇죠. 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때, 너희들 이거 좀 잘 들어봐.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래도 명령하시니까 해야지를 순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멋있어요. 그 우리 한국말 성경에 다 그걸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샤마르, 샤마 또는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좀 번역을 확실하게 해놓은 한국말 성경에는 청종이라고 돼 있어요. 청종. 그 청종이 샤마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하기 싫어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야. 아니고 무슨 뜻이냐고 하면, 청종이 뭐예요? 잘 들으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please understand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로 이해하고 한번 행동해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주는 그 행위, 그거를 너는 어떻게 내 아들아, 너는 네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이렇게 불효 자식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너의 신분은 절대로 안 변해. 왜? 그게 내가 너에 대한 사랑하는 사랑이야. 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는 끝 아들 아니야라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아들이니까. 여전히 아들이니까. 감동적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있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으면 죽여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쪽을, 그걸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그게 뭐 왠지 싫어, 안 싫어? 그렇죠. 나 같은 애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제가 두 달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달 전,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이거를 보면, 와, 그래, 맞아. 이게 자꾸 깊어지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짓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더 뭐예요? 더 평화로워지죠. 제가 그냥 누구의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그러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가르쳐야 되겠네.
그러면 그 영적 파워, 영적 힘이 약해요. 내가 직접 뭐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상구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설명을 하면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이상구가 신학교 학생으로서 교수님이 저런 설명을 해준다. 그럼 완전 노트 열심히 적어서 조건을 잊어버려. 그럼 집에 가서 또 봐야 돼. 보고 또 잊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청년반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배웠지? 그리고 다시 옛날 노트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야. 근데 그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가르친 것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실제로 깨닫지 않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또 청년반에서 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듣는 청년 학생들이 저 무슨 개소리야? 말도 안 돼. 이래버리는 거야. 왜?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감동이 없었어. 그렇다. 그래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 각자의 똑같은 얘기인데 각자가 얼마만큼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뭐예요? 중요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 어떤 그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거를 주시면서 그 아들한테 주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란다. 내 사랑,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돌아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돌아와. 아빠는 기다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아들은 사실, 안 줄 거라고 십중팔구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던져본 말인데, 이왕 집 나가는 판에, 그 아버지는 벌써 얘가 집 나갈 줄도 뭐요? 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은 집을 나갔어.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 자유 속에서 성장해. 이 자유 속에서 감동해. 와, 우리 아버지. 와, 주시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끊기지는 않았다. 참, 예. 그러면서,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요,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아? 성령이 아시니까, 그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내가, 와, 그러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대놓고, 여러분, 이 상구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성경은 이런 뜻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그 감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는 영적 에너지다며,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 그 생명으로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해도, 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핵폭탄처럼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책이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죠. 사도 요한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뜻으로 생각하면 돼. 이 뜻은 어떤 뜻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거니까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뜻이고 그 뜻의 구체적인 뜻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바로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생명이다.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이 생기다. 이것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빛이다. 우리 사람들이 빛이다. 빛은 에너지다. 여기에 힘이 있다. 에너지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사랑, 그 생명이 그로, 그 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그가 누군 줄을 뭐요?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그래서 이 둘째 놈이 아빠한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이유가 이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그런 놈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인 것을 잊지 말라. 라는 뜻으로 줬어. 아버지는 다 알아. 이 돈을 주면 이 자식은 뭐예요? 완전히 먹고 마시고 지 마음대로 무법자로서 살 것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 아빠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그런 자유를 누려보라는 거야. 그래야만 얘는, 이 둘째 놈은, 지금은 혈통상 호적상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아들이 아니잖아, 영적으로. 그러나 이 아빠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진짜 영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영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을, 그런 관계, 새로운 영적 관계, 정말로 영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는 내 아빠 맞아. 라는 그런 관계를 선택하도록 계속 아빠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누리다가 이놈은 생거지가 돼버려. 그래도 아빠는 뭐예요?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얘는 진짜 영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왜 선택의 자유를 줬는지 알겠죠? 왜 아버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들이 고통을 받아. 아들이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는 또 누구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아빠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한 그 사단의 그 죄, 그 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빠도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받고 그 아들 예수도 고통을 받고 또 그 길을 선택한 우리도 뭐예요? 그 고통을 받지만 인내하라. 인내하라. 곧 뭐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한 약속대로 너희는 다시 내가 재창조해서 정말 너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평화, 그 안식, 그 즐거움, 그 감사를 누릴 때가 뭐예요? 올 것이야. 지금은 마음속으로만 누리려고 해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암이 걸리고 우리는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저 두목 님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행복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지경까지 갔다가. 그렇죠. 와, 이렇게 됐으니, 우리 김생님도 남은 자식처럼, 우리 경원 씨처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놀라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암이 뇌로 퍼져서 두통이 상당했던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두통을
좀 약화시키는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통이 안 없어졌어. 그런데 그 두통이 여기 와서 그냥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시게 됐다고 지금. 그것은 우리 남은 자식이 잘 아는 말일까. 막상 두통이 심하고 막 그런데 그 두통이 뇌로 이게 전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두통이 없어졌거든. 그러면서 낫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생명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이야. 그 기적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영적 차원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참 놀랍죠. 참 참 복도 많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다 복. 암 걸렸을 때는 내가 무슨 복이 없어도 이렇게 지리지리 복이 없냐 생각했지만, 아, 다 그것도 다 알고 보니까 나의 무엇의 결과여서 선택의 결과였고, 또 이러한, 우리 성현 씨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 나의 선택으로 걸린 이 병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 이 지구는 지옥이지만, 드디어 이 지옥 속에 사는 우리들 마음 속에 속도 지옥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옥 안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425장이든가, 우리 이재원 씨가 잘 아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왜 이 노래 있어요? 이 찬송? 안식일 교회도? 근데 저는 안식교회 다닐 때 이 찬송을 안 불러본 것 같아. 중한 죄짐 뭐요? 벗고 보니, 예. 근심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슬픔 많은 이 지옥 같은 세상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어디를 가든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와, 좋은 얘기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정말 그 어디나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 사랑,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